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 반장의 울릉도 여행기 세 번째 시간으로 보동항과 행남해안 산책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동항은 강원도 묵호항에서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후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보동항에 입항을 해서 울릉도 관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 항구입니다. 보동항 여객선 부두가 되겠습니다. 이 행남해안 그 산책로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보로 끝까지 한번 돌아서 오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산책로입니다. 제가 산책로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밑을 걸어가는 기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동굴 같은 길도 있고요. 바닷가로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와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 시간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은 이곳에 와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행남 해안 산책로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접 한번 걸어 보시면 제 설명이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 위를 이렇게 걷다 보면 아찔한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는 곳도 있고요. 눈이 부신 그런 광경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출렁출렁합니다. 물이 걸어가면 출렁출렁해서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이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그 울릉도 유람선입니다. 울릉도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관광 유람선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제일 끝에 가니까 이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요. 카페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꼭 들러서 차를 한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벽에다 낙서를 해놓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전부 다 쌓아놓아 가지고 굉장히 그 멋진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이색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 도동항과 이 행남 해안 산책로 울릉도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감사합니다.